자, 간접 의문문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 얘들아. 우선 간접 의문문이 뭐냐면, 자, 간접 의문문을 설명하기 위해서 간접 의문문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 간접 의문문이 뭔지 한번 보자. 예를 들어서 내가 너 어디 살아? 라고 물어보면, Where do you live? 이렇게 직접 이렇게 묻겠지, 그지? Where do you live? 혹은, 너 학생이야? Are you a student? 너 학생이야? 이렇게 묻지, 그치? 이렇게 물어보는 건 앞에 아무것도 없고 그냥 저기 where 주어 동사 이렇게 바꿔서 where do you live? Are you a student? 이렇게 주어 동사를 바꿔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 이런 게 의문문이라고 하지, 그치? 의문문은 주어 동사를 이렇게 바꾸잖아요, 그치? 얘는 일반 동사라서 두가 대신 나온 거고, 그치? 근데 얘네들은 직접 대놓고 묻는 거야. 너 어디 살아? 너 학생이야? 이렇게 묻는 게 직접 의문이에요, 그쵸? 직접 의문문. 근데 이렇게 물어보는 문장 앞에다가 어떤 또 다른 문장 하나를 붙이는 거야. 붙여서 예를 들어볼게. 야, 여기다 tell me 말해봐. 너 어디 살아? 이렇게 tell me라는 문장을 얘랑 합치려고 해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tell me where 의문사 쓰고 you 얘는 물어볼 때 쓰는 거라서 필요했던 앤데 이제 물어보는 게 간접적으로 물어보는 거면 얘를 없애줘야 돼. Tell me where you live. 이렇게 바꿔놓는 게 직간접 의문문이에요. 즉, 의문문에 의주동으로 바꾸고 앞에 tell me라는 tell me나 뭐 I know, I don't know, 막 이런 식으로 1번 문장이 하나 더 붙는 걸 말해요. 그치? 그리고 이 밑에 건 어떻게 하나 볼까? Tell me, 말해봐. 이 문장을 요거에 붙인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기는 의문사가 없어. 의문사가 뭔데요? When, where, 이런 거 있잖아요. 너 누구야? Who, 얼마예요? How much, 너몇 살이야? 할 때, How old, 이런 거 하죠. 이런 거 물어볼 때 쓴다고 해서 무슨 사라 그래? 의문사라고 하거든. 근데 얘는 의문사가 있어, 없어? 없지. 얘는 의문사가 있었는데 얘는 의문사가 없어. 그럼 의문사가 없는 아이들은 말해줘 하고 인지 아닌지를 나타내는 if나 whether를 쓰고 주어 동사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 접주동으로 바꾸시는 거야. if 다음에 are you가 아니라 you are A student 이렇게 원래 평서문의 위치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해볼까? Tell me if you are a student. 말해줘, 너가 학생인지 아닌지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의문사가 있는 건 Tell me 1번 문장 앞에다 뭔가를 붙이고 의주동 Where you live 이거는 Tell me 인지 아닌지 if나 whether 쓰고 접주동 이렇게 바꾸는 게 뭐예요? 간접 의문문이에요. 그러면 간접 의문문은요, 자. 어떤 1번 문장과 뭐랑 1번 문장과 물어보는 의문문을 합치는 게 뭐예요? 간접 의문문이거든요. 그치? 근데 이제 종류가 세 가지예요. 뭐라고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1번 문장 플러스 뭐죠? 의문사 뭐한게 있고, 의문사가 있는 게 있고, 2번, 아이고. 1번, 2번 두 번째 종류, 1번 문장 플러스 뭐가 없는 거? 의문사가 없는 게 있고, 또세 번째, 1번 문장이 do you believe, do you BTS, do you suppose, do you BTS, IG, imagine, 상상하다, 또 BTS, IG, guess, 추측하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이번에는 1번 문장에 이렇게 뭐가 오는 거? BTS, 방탄소년단, 그치? BTS, IG, 이렇게 BTS, IG로 시작하는 무슨 동사? 생각 동사가 있고, 여기 의문문이 있는 거. 이렇게 세 종류예요. 자, 그러면 다시 종류가 몇 개다? 세 가지. 자, 1번은 어떤 거예요? 1번 문장 플러스 의문사가 있는 거. 두 번째, 1번 문장 플러스 의문사가 없는 거. 세 번째, 1번 문장에
1번 문장에 Do you believe, do you think, do you suppose, do you imagine, do you guess가 있어. 이런 생각 동사를 뭐라 그랬지? 선생님이 어떻게 외우라 그랬지? BTSIG 이렇게 되는 거. 에다 의문문이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 그러면 얘는 어떻게 바꾸냐면 1번 문장 플러스 의주 동으로 바꾸고 얘는 1번 문장 플러스 접속사 접주 동으로 바꾸고 얘는 의문사 뭐라고? 의문사 do you BTSIG 다시 뭐라고? 의문사 do you BTSIG 그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다시 뭐라고? 의 주동은 맞는데 중간에 뭐가 들어가요? Do you believe? Do you think? Do you suppose?와 같은 생각 동사가 들어가요. Do you imagine? Do you guess? 이렇게 생각 동사가 들어가는 걸 뭐라 그래요? 저 세 번째 유형이라고 해. 그럼 예를 들어볼게. 자, 예를 들어보자. 아까 했던 거 1번. I don't know 해볼까? I don't know. 나는 몰라. 라는 문장과 너, 그 여자 어디 살아? Where does she live? 그 여자 어디 살아? 라고 했을 때 이거 봐라. 얘는 의문사가 있어 없어? 있지. 그럼 1번 문장 플러스 의주동으로 바꿔주면 되잖아. 해볼게. 시작. I don't know. 뭐예요? 의문사. Where? 이거 물어볼 때 쓰는 거야. 그치? 얘가 일반 동사라서 리브가 일반 동사라서 물어보는 걸 도와주려고 온 일반 동사 뭐예요? 조동사죠. 얘를 도와주러 온 조동사. 그럼 얘가 사라지고 얘가 3인칭 단수니까 뒤에 S만 붙여주면 되겠지? Where, she, 의문사, 주어, live 하시면 안 되고 이 does를 없앴으니까 여기다 3인칭 단수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해되니? 또 두 번째 미안. 또 이거 볼게. I don't know. 이거 해보자. I don't know라는 문장과 Are you a student? Are you a student? 이런 문장이 있다 쳐볼게. 그래. 이렇게 있다고 쳐보자. 그러면 이거는 뭐가 없어요? 의문사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접속사를 써야 되는데 보자. 시작. I don't know. 나는 모르겠어. I don't know. 인지 아닌지. If나 whether. 인지 아닌지. 이렇게 쓰고요. 접속사. 그 다음에 You are a student. 이렇게 해야 돼요. 맞니? 다시. 의문사가 없는 거. 의문사가 없는 문장은 인지 아닌지를 나타내는 if나 whether. 접속사를 쓰고 주어 동사를 쓰시면 됩니다.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Do you imagine과 너 상상하나요? 이 문장과 이거 How old is he? 이거 그 남자 몇 살이라고 너는 생각하나요? 이 두 문장을 이렇게 간접 의문문으로 만들어 볼게요. 중요한 건 여기 이게 뭐예요? BTSIG라는 생각동사네요. 그러면 how old가 의문사거든요. 그러면 how old를 어디로 갖고 오고 문장이 앞으로 갖고 와. How old do you imagine? How old do you imagine? 이게 의문사 do you BTSIG 주어 동사. 그래서 he is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How old do you imagine he is?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나요? 네. 자, 그러면 실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보자. 시작. 얘는 뭐가 있니, 얘들아? 의문사 있고 Who is that man? 저 남자 누구야? 얘가 주어고 이렇게 동사잖아요. 근데 1번 문장에다가 이런 의문문을 합쳐보자. 시작. I don't know. 이거 1번 문장은 그대로 쓰고 의문사 썼어. 얘가 주어니까 이렇게 쓰고 이 둘이 바꿔만 주면 되는 거잖아요. I don't know who that man is. 이렇게 이해되나요? 또 이거 별표시 무조건 나온다고 했어요. 자, 얘 보세요. 얘 의문사 있어 없어? 있어. 얘도 의문사 있어 없어? 있어. 그치? 의문사 있으면 의문사야 얘가. 근데 이 문장을 자세히 보면 누가 깼니 그 창문을? 어?
의문사 다음에 주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 후가 의문사도 되고 주어도 되는 거야. 어떻게 알아? 누구는 깼다 무엇을? 응, 말도 되잖아. 얘는 물어볼 때 쓰는 의문사도 되고 이 뒷문장에 주어도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I know 1번 문장 쓰고 이 뒤에 걸 그대로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2번은 무조건 선생님이 내시는데 I know who broke the window라고 하시면 그대로 쓰시는 거야. 근데 니네 선생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I know who the window broke 이렇게 해놓으실 거야.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돼. 이거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그냥 외워. 시작. I know 시작. I know who broke the window. I know who broke the window. I know who broke the window. 이거 하나 더 잘못됐네. I know who broke the window 이렇게 돼야 돼. 이랬니? 완전 중요합니다. 이거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시작. I know who broke the window. 요 틀에서 벗어나면 다 틀린다고 하세요. 자, I don't know. 나는 몰라. 의문사 봐. 너가 만났어. 누구를이기 때문에 who 써도 되고 whom 써도 되거든요. 어쨌든 의문사니까 who로 해볼게요. 자, 나는 모르겠어. 의주동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did가 얘가 과거라서 meet가 과거라서 누구를 썼어? did를 썼어. 그러니까 얘를 없애고 얘를 met로 고쳐주셔야 돼요. 그래서 시작. 의주동 해볼까? I don't know who you met 이렇게 바꾸셔야 되죠. 이래니? 또 보자. I don't know who are you waiting for? 너 누구를 기다리는 중이야? 이렇게잖아요. I don't know 의문사 who 주어 동사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우리 둘이 who you are waiting for 또요. which는 어느 것이라는 의문사예요. 어느 것을 가장 좋아하니? 말해봐. which 여기 you would like 이렇게 해야 되죠. 주어 의, 주, 동. 그래서 say which you would like best 이래야 되고요. 또 의문사 있네요. 그래서 do you know who he is? do you know 의주동 이렇게 바꿨고요. 또요. can you tell me who is he? can you tell me 의주동 이렇게 바꾸시면 되고, 그지? 오, 요건 조심해야 된다. think. 자, 나왔어요. 1번 문장에 뭐가 있어? BTS, IG. BTS, IG. 얘도 그러네. 있으면 의문사가 어디로 나와요? 맨 앞으로 나와서 시작. Who do you think is he를 바꿔서 he is. 그래서 어떻게 돼? 시작. 의, do you, BTS, IG, 주어, 동사. 이렇게 돼야 되죠. 그죠? 의, 주동 사이에 do you think를 썼어요. 왜 얘가 여기에 없고 이렇게 앞으로 나왔지? 누구 때문에? 1번 문장 주어가, 아, 동사가 think라서, BTSIG, 생각 동사라서. 맞나요? 또 볼게요. 이것도 먼저 해볼게요. Do you imagine? 그리고 의문사가 있네. 그럼 의문사가 어디로 나오고? 여기로 나오고. Where do you imagine? 주어, 동사. does가 3인칭 단수라서 뒤로 가고요. 여기다 s를 붙이셔야 돼요. 왜요? she가 3인칭 단수니까요. 그래서 뭐지? 시작. 의, do you imagine? 주어, 동사. 이렇게 되죠. 이래나요? 그 다음에요. Do you know? 라는 문장과 Where does she live? 의문사가 있네. 의문사가 있으니까 Do you know? 의주동 이렇게 하고 does 없애고 she에다가 s를 붙여줘야 되지. 왜? 3인칭 단수니까. 그치 얘들아. 일반 동사, 동사가 일반 동사일 때는 do, does, did가 앞에 나와서 의문문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원래 의주동으로 바꿀 때는 이 do, does, did를 없애고 여기가 현재면 3인칭 단수면 동사에 s 붙이고 여기가 만약에 did 과거면 얘를 과거형으로 써주면 돼요. do일 때는요 그냥 없어져요. 그쵸? 네. 또요. do you know? do you know? 했어. 그 다음에 do you know? 의주동 이거니까 does 없애고 want에 s. what he wants. 또요. do you think가 있네. 뭐죠? BTS, IG. 그러니까 what이 어디로 나와요? what Do you think 주어 동사 does 없애고 뒤에 s 붙이고 맞나요? 자, 이번엔 새로운 유형이 나왔어요. 얘는 뭐니? Is he a doctor? 그는 의사야? 라고 의문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I don't know 하고 의문사 없으면 접주동이라고 했어. 인지 아닌지 if나 whether 쓰고 주어 동사 접주동 이렇게 하셔야 돼요. 맞니? 완전 중요하죠? 요거 13, 14꼭 나옵니다. 2번도 나오고 이런 것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I don't know. 나는 모르겠어. 이거 의문사 있니 없니? 의문사 없죠? 그러니까 if나 whether 쓰고 will he 이거를 he will 이렇게 둘이 바꿔주고 he will come here tomorrow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이해되니? 그래.
그치? 간접 의문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대학교 시험에도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종류가 세 가지야. 어떻게 이렇게 의문사가 있는 거, 의문사가 있지만 여기가 BTS IG인 거, 그리고 이것처럼 의문사가 없는 거, 그지? 의문사가 있는 거는 1번 문장 플러스 의주동이고요. 이렇게 1번 문장에 BTS IG 같은 생각동사가 있으면 의문사, do you think, 주어 동사, 이렇게 의, do you, BTS IG, 주어 동사, 또 뭐가 없으면, 뭐가 없으면, 의문사가 없는 거면 접속사, if나 whether 쓰고 주어 동사,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오케이. 잘 모르는 거는 수업 시간에 질문해 주세요.